자, 롬복 한번 해볼게요. 롬복이 이 이클립스에 패치가 안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클립스 롬복 적용. 네이브까지 해볼게요. 여기 있네요. 복사하고 아니면 네이븐 리포지터리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롬복이 있네요. 최신 버전이 있네. 네, 클릭해서 여기 디펜던시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 컴퓨터에 사용자의 네, 윈도우 사용자 계정 폴더에 .m2에 projects에 org에 project 롬복에 요게 생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자바 아이콘으로 나오면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cmd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 그 상태에서 여기서 파워쉘 열기 하셔도 되고요. 안나 뭐 git 걸려 있으면 여기에서 git -here 하셔도 될걸요? 자바 되네. 이걸로 해볼까요? 자바 빼기 jar 이거 lom 탭 점 jar 엔터. 야, 안되나 이게? 되네. 여기서 C드라이브 이 깔려있는 데를 가면 돼요. 이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셀렉트해서 요게 꼭 체크된 상태에서 인스톨 퀵 하신 다음에 요거는 끄겠습니다. 뭐지? 아 이건 뭐야? 자, 됐어요. 다음에 얘를 끄고 워크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롬복 패치가 되면 여기 롬복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요. 가끔가다 이클립스 안 켜져있는 경우에는 요 스프링 툴스 여기 INI 들어와서 이 좀 VM이 두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그때는 뭐 위나 아래 거 하나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지웁니다. 이렇게 여기를 저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면 돼요. 자, 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저번 시간에 롬복 저, 뭐냐 롬복이 아니라 게터세터 적용한 네 그 잔재가 아직 남아 있네요. 여기다가 아직 제가 그걸 안 했네요. 프라이베이트이니까 여기는 get id 여기는 get name 이렇게 바꿔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get nickname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아티클 들어갔을 때 여기도 프라이베이트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네. 이거는 자 롬복 설치했으니까 이제 게터 세터 정말 이 만들기 귀찮았던 투스트링까지 싹 날리겠습니다. 날려
싹 날리세요. 그 다음에, 그럼 뭐 난리 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때, 여기다가, 요것만 붙여주면 돼요.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려면은 여러분이 윈도우에, 쇼 뷰에, 아웃라인을 봐서 여기서 나와야 돼요. 분명히 여긴 없어요. 이런 메서드가 없는데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안 나오면은 요거를 지웠다가 저장하시고, 컨트롤 Z 한 다음 다시 살려 하시거나, 껐다 키시거나, 아니면 이 파일 삭제했다가 다시 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잘 되나 테스트. 켜야죠. 잘 나와요. 작성도 잘 되고, 수정도 잘 되고, 삭제도 잘 되고. 됐네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바꾸면 뭐예요? 투스트링, 게터, 세터, 다 바꿔야 되는데, 이제 자동입니다. 너무 편해요. 롬복의 활용법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마셔도 됩니다. 그러면, 디오 아니야, 롬복 적용이라 하자. 적용.